안녕하세요. 저는 공연에서 베이스 연주와 장군님 역도 맡고 있고요. 여러 가지 다양한 코러스를 맡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. 어떤 광이 이번 공연이랑 가장 어울린다고 저는 사실 미칠 광이 제일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. 생각하세요? 왜 그러신지? 뭐 다들 미친 사람들이 좋은 의미로 미쳐 있는 사람들이 음악을 만들고 가장 미쳐 있는 사람이 노래를 하고, 뭐, 다 같이 관객들도 보면서 잠시 동안 미칠 수 있는 공연이 되면 좋지 않을까. 추천하는 곡 또는 장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. 저는 그 가장 후반부에 있는 아는 사람이라는 곡과, 뭐, 그게 결국은 장면이 되겠죠? 그 곡이 좀 오래 남는 것 같아요. 그냥 저도 감정적으로만 느낌을 받는 거여서 정확히 설명을 잘 못하겠어요. 왜냐면 제가 가까이에서 그런 뭐 무당이신 분들을 실제로 뭐 만나서 막 얘기를 하거나 그런 적은 없기 때문에. 근데 저는 어쨌거나 추다해라는 전달자를 통해서 그 상황과 감정을 전해 들었을 때 진심으로 좀 애잔함이 느껴졌고요. 어떻게 보면은 이 공연의 모든 그런 요소들을 좀한 번에 좀 해소하는 그런 곡이자 장면인 것 같아서 추천합니다. 극장을 찾을 관객들한테 한마디 하신다면요. 다소 좀먼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. 먼 음악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최대한 좀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좀 음악을 편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그냥 너무 많은 생각과 뭔가 많은 선입견을 갖고 보시기보다는 그냥 그 자리에서 음악을 들어보시고 저희의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즐거움을 느끼시면 좋고, 아, 그냥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거를 느끼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나에게 김밥인가?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오피스 와이프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, 그 이유가 차지스를 포함해서 저는 모든 밴드를 다빈이랑만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뭐 영혼의 단짝이죠, 뭐. 나에게 밴드 추다의 차지스란? 어렵다. 왜인지 여쭤봐도 될까요? 답변하신 걸로 하고 그리고 추가 질문 나에게 까데오란? 네? 갑자기요? 와 질문이 나빴어 와 까데오란? 직장이죠? 네. 그러면 밸런스 게임 까데오 대 그대의 차지스란? 되게 나빴다 진짜. 각자의 매력이 있고요. 근데 추다의 차지스가 좀더 어렵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이거는 오프 더 레코드로 왜 그러신지. 아니 뭐 저기 쉽지 않은 분이 계셔가지고 아, 그 미칠 광자. 그렇죠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